근데 여지까지 띄워드릴 풀었을 때 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돼지 분들은 그런가? 네. 내가 돼지 인가요? 그래서 그랬나 봐. 안녕하세요. 태왕 대비 마마 신궁입니다. 지치셨어요? 안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네. 마지막 주제인데 네. 2021년도 돼지띠 2021년도 네. 돼지띠? 네. 어우 돼지도요. 난다 난다 돼지야. 난다 난다 돼지. 나르셔도 되는 해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이나 인간이나 이런 숫자는 좋은 숫자예요. 근데 대신 개생의 39. 이분은 이 띠는 건강수.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금전운이 폭발하는. 금전 괜찮습니다. 인연수도 괜찮아요. 네. 예. 옆에서 네. 나를 갖다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수전에 인간들이 많이 붙으라는 수전이기 때문에 나가셔갖고 활약을 하셔도 되는 해운년이에요. 나가서 활약을 하라는 거는 좀. 밖에서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움직이라는 수죠. 근데 여지까지 띄우들 풀었을 때 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돼지 분들은. 그런가? 네. 내가 돼지 인가요? 그래서 그랬나 봐. 사람의 욕심은 원래 이런다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네. 다른 띠들도 다 괜찮은데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학으로 갖다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이대별로 같은 이모생이어도 뭐 예를 들어서 27이야. 네. 의뢰생이야. 네. 그러면 27이라고 해갖고 그 의뢰생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네. 생긴 것도 틀리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시도 틀리고 네. 응? 뭐 저기 성씨도 틀리고 네. 응? 이게 하는 게 다 그리고 시집을 갔느냐 장가를 갔느냐 이거에 또 틀리고 혼자냐 이거에 또 틀리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조금 그 영신의 제자님들은 영빨로 뽑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풀어갖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알려면 거죠.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는 것도 그럼요.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영이라는 것도 겸비를 해가면서 네. 우리 무속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조상님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고 움직였을 때 그 조상에서 아가 우리 요번에 이문서 잡지 말아라 뭐 조심해라 신령님 수위에서도 공수를 드리고 그리고 조상에서도 또 가르쳐를 주잖아요. 줄이라고 했는데 늘려가고 늘려가라 했는데 안 늘려가고 고집 피우고 있다가 돈 못 벌고 이러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방편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감안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주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각성불이 많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띠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 띠 운세 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네.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죠. 고생하셨죠. 좋은 기운들 그래도 12띠 네. 다 받으셔갖고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네.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응? 처방을 받으시고 네. 또 알 건 아시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기운이 있을 때 잘 받으셔서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전 봐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